이성균, 그 사건이 터졌죠. 현재 이성균은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XX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성균은 그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성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수사기관의 수사 등 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전했어요. 지난달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극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성균이 관련한 내용도 입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무당사주풀이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020년 금화당이라는 무속인은 이성균을 보면서 왜 수갑찬 게 보이니 한번 구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예언하며 이분 XX 같은 것 하느냐, 수갑 차고 가는 거랑 주사 맞는 게 왜 보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0월 이때 조심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죠. 사건이 터진 거는 2023년 10월. 와우, 소름. 현재 댓글 반응은 이 무속인 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야, 실망이다. 아저씨 드라마 잘 봤는데 우리 행복하자라는 말이 우리 삐 하자는 말이었음? 수갑 주사 삐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것도 신기한데 10월이 레전드네. 크크. 저 영상이 수사 1부 뜬 후 급제작되고 올린 시점 유튜브에서 돈 받고 조작해서 올려졌을 가능성 있음? 아니길 바랍니다. 충격이 크다. 얼마 전에 영화도 찍고 개봉할 작품들도 있는데 설마 해명 얼른 해야 할 듯. 봉골레 하나.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